딸배와 라이더의 차이. 저도 바이크 방송 하면은 항상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이 정지선에 항상 쓰는데 이게 솔직히 바이커 문화를 이 인식을 망치는 게 사실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해요. 보면은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죠? 근데 우리는 욕을 처먹을 때 같이 통으로 욕을 처먹어요. 예? 이거 진짜 팩트야. 근데 또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딸배 덕분에 우리는 따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딸배 때문에 무관심이 다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뭐 배달하는 분이랑 뭐 이렇게 사고를 내도 차랑 저기 하지 뭐 무관심인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본인이 많이 다치지 사실은. 차랑 바이크랑 부딪히면은 바이크가 더 피해를 많이 보니까. 예. 아무튼 이분 진짜 칭찬하고 싶네요. 이게 올바른 라이더 문화야. 예. 근데 그래도 요즘 좀 좋아진 게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그 양평 넘어갈 때 강남 쪽 갔었잖아. 갔었는데 이 횡단보도에서 끌바를 하시더라고. 원래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이제 신고를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횡단보도에서 바이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끌고 자전거 좀 끌고 가면은 그거 보행자로 취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신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지만 잘 됐어. 근데 요즘은 또 신고를 하면은 신고 한 건당 4,500원인가? 얼마씩 준다고 하더라고. 예. 그니까. 그래서 서울 쪽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근데 인천은 아직도 굉장히, 예, 좀 문제가 많아요. 어린 친구들 보면은 뚝배기 안 쓰고 있고, 둘이서 막 3명이서 3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위험하게 다니는데, 볼 때마다 욕이 나오면서 참 쟤네들 저러다가 어떡하려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무판, 무면허, 무뚝. 이 세 가지. 3위일체거든요? 이번에 안 그래도 그것도 올라왔잖아. 신고해서 욕통 달달하게 쏴줄게. 이번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난이 새끼들도 뚝배기 우리 단톡방에도 올라왔었던 일이야. 보니까는 이 사이카 타시는 경찰분 무릎을 잡고 바지가랑이 잡고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인도 주행을 했었대.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사이카 분들이 잡으러 갔는데 도망가 버린 거야. 그냥 딱 잡으러 왔는데 여기서만 됐으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런을 쳤어. 그러면 사이카 타시는 경찰분은 어떻겠어? 콧바귀 중에 한 명이 또 사이카 타는 경찰이 있거든? 걔랑 같이 발리도 갔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도망가면 그때부터 확 돈대, 경찰분들도. 그래가지고 예전엔 또 도망가는 그 미성년자들 잡으러 가다 미성년자들 또 죽어버렸어. 자기들이 사고 내가지고. 그럼 죄책감이 시달릴 거 아니야. 경찰분들은 무슨 죄야.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인도 주행으로 다니는 게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잡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대. 잡으러 갔어. 갔는데 이분이 면허 취소가 됐어. 음주였나? 뭐 그걸로 해가지고 면허 취소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야. 아 잡히면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 바이크 자체가 존나 빨라요. 1250 RT인가? 이게? 아무튼 그런 텐데 이게 200까지도 나가. 엄청 빨라. 그래가지고 도망가도 그냥 잡아버리지. 그래가지고 무면허까지 걸려가지고 오토바이 압수당하고 뭐 벌금을 뭐 600인가 뭐 냈다고 했었나? 이제 그 무면허인데 그동안 타면 안 되잖아. 면허 취소 기간 동안. 근데 그때 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바지가랑 잡고. 아 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 누구도 빨리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누구도 빨리 오라고 하면서 면허 신호 까고 신호 까고. 10년 정도 보기만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위험하게 윈도 주행하고 그 누구도 위험하게 신호 까고 그렇게 빨리 오라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제 위험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수를 하고 돈을 버는 부분이지. 좀 그런 불편한 진실이 좀 있다라는 거지. 거기다 이제 무판이래. 무판이었다고 그래.
무판, 무면허, 오토바이 압수 플러스 600만원 벌금, 1년 동안 면허 취득 금지. 인천 삼산동에서 이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 제가 매체에 링크 하게 드렸어. 예. 볼게요. 잠깐만요. 딸배 덕분에 생긴 새로운 직업? 뭐야? 그래, 이게 폰으로 바이크 신고해서 100만원 넘게 벌었다고 이번에 인증글 올라왔잖아. 그리고 이 유튜브에 보니까 딸배헌터라는 그 채널이 생겼더만. 어, 집앞 딸배 참교육 현장. 스마트폰, 아, 스마트 국민 제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어떤 이런 예,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포상금을 받는지. 한 건당 4,000원. 이 구역 보안 가는 나라고? 딸배 번호판 미부착 컷, 과태료 50억. 딸배한테 전문적으로 육성 시작. 이 채널에 이제 그 저 유튜버 분께서 전국 신규 헌터 공모. 존나 멋있다. 강철부대 2 보는 듯. 요새 얘네들보다 더 멋있는 듯. 대표적인 딸배 업적들 유튜브 쇼츠로 바로 뜨나. 전설의 딸배 사냥꾼, 딸배들의 무덤. 비어가는 국고에 기여를 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경기 롤로 놓아주로. 딱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다 봤지. 못 본 사람 없지 않아?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인도 주행하는 거, 그리고 신호 까고 막 진짜 아무 데서나 유턴해서 가는 거, 큰 사거리에서 갑자기 막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가버리는 거, 우회전하는 척하면서 앞으로 가버리는 거 많이 봤지. 다 봤을 거야. 그리고 뭐고 일단 형 안녕 나 덩가시 해줘인. 이 채널이거든요. 야, 이분 진짜 빠꾸 없더라. 아, 또 고택님 감사합니다. 100개. 아, 고맙습니다. 빡세다. 아우, 에어용롱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볼게요. 또 달베글이야?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해 가고 차로 받아버렸네. 이거는 자기가 덤탱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라이더분들이 할 수 있는 욕이 뭐가 있냐? 이제 위험했다. 그러면 옆에 가고 똑똑똑 하고 운전을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진짜 기분 나빴는데 또 거기다 도로 상황까지 안 좋으면은 세 번째 손가락 날려. 뻐큐로 날려요. 예. 뻐큐 날리고 이렇게 가는 거지. 어. 그런 짓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예. 이건 자기가 이제 가다가 운전 족같이 한다고 가가지고 발로 차버린 거지. 우리나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번호판이 외국이네. 외국 성님들은 제가 바이크 채널도 이제 외국 그 바이커 그 채널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온 거 보면은 주먹으로 그냥 주먹으로 그냥 갔다가 저 백미러 갖다 깨버리더라고. 사이드미러. 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가 발로 차고 지가 자빠진 거는 좀 예 그렇네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거 있잖아. 할리 타고 여자 뒤에 태우고 가우 잡고 가다가 뻐큐 날리고 앞으로 쫙 쏘다가 그냥 어 버스 뒤에서 자빠져 버리는 거. 흔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고 뷰웅신 이러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거 할리 짤일 거야 아마. 보여줄까? 그 짤, 아, 카페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할리라고 검색하면 안 나올 거고. 할리 족장님. 그 뻑큐하고 가다가 잡힌 거 있어. 몰라. 여러분들 나중에 올려주세요. 예, 혹시라도 찾았으면 예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할리 말고 방금 모텔 배달 노출 틀어라. 어차피 그거 볼 거잖아. 같이 보자. 아 이거 모텔 배달 노출 후기? 아 이거 봤었어. 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저 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그런 커플들이 하는 행동이야. 어 배달 시켜놓고 링크 드렸어요. 어 반스만 입고 나가봐라. 어 아니면 모텔 가운만 거치고 나가봐라. 그러면서 돈 주고 이제 음식 들면서 엉덩이 보여줘라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찍고 있고 남자친구는 다 또라이인 거지. 어. 그 할리 욕하고 가다가 자빠진 거는 링크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거든? 뻐큐 날리고 가잖아 여자 뒤에 태우고. 근데 앞에 가다 자빠진 거야. 근데 이건 지가 위험하게 간 거야. 어. 선 침범했잖아. 내가 봤을 때 뒤에 여자 안 탔었잖아? 그냥 갔을 거야. 어.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러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나이패지 이루어질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태어나서 0살부터 시작하잖아. 다른 나라는 한 살부터 시작인데 이게 왜 생긴 건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거 바꾼다고 합니다. 어? 하여간 지지리들 여자만 있으면 가오겠죠. 반대라고? 뭐가 반대야? 우리나라가 0살부터 시작이지. 내가 87년이니까 반대잖아. 왜 나는 한국식 나이는 태어날 때 1살이라 나오잖아요. 아 외국은 0살이 외국 0살이야? 외국이 만 나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도 만 나이를 구입하면 저희도 어려지는 거죠. 형 이제 35살 되는 겁니다. 그래? 예. 그래. 정도야? 아무튼 저 태어나서 만 나이 쓰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해. 어. 애매하긴 해. 맞아 한 살 더 쳐먹고 시작하네.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맞네. 한 살 더 쳐먹고 시작하네. 새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빠른 년생 존나 빡세긴 하지. 나이 먹은 수만큼 때리고 싶네. 요거는 이제 만 나이로 바뀌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한 살 더 어려진 듯한 느낌이 들잖아. 어 연예인들 이 족보도 개꼬였다 그러잖아. 70년생은 김경식씨, 강호동씨, 박명수씨 이렇게 있는데 한 살 더 어린 정준하 형동생의 강호동 아저씨랑 어 근데 김경식 아저씨랑은 친구 사이. 그 박명수 아저씨랑 정준하 아저씨는 둘이 어이어이 하는 사이. 박명수 아저씨가 맨날 무한도전에서 얘기하잖아. 야 쟤는 나보다 한 살 더 어린데 형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어이어이 그러고 가끔씩 막 반말도 아닌 게 존댓말도 아닌 게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또 웃긴 건 이제 김경식 아저씨랑 정준하 아저씨랑 서경수 아저씨랑 셋이서 그냥 친구야. 두 살 차이인데도. 어
웃기다니까. 만나이로 바뀌면 누나가 동갑 됐다가 다시 누나 되고 그래야 하나? 그 아 빠른 년생 말하는 거지. 빠른 년생 난 그거는 좀 별로 같아. 어 연으로 해야지 그거를 한 살 더. 빠른 년생들이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꼰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어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난 별로 신경을 안 써. 빠른 년생이건 뭐건 그냥. 넘어갑시다. 아,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저 서울권에서 경기도권 서울권에서 굉장히 좀 저 조질 수 있, 이제 그 우리들 표현으로 조진다 그래요. 예. 조질 이 직발 조지는 코스가 몇 군데 안 돼요. 예. 저 시와나레 방조제라고 티라이트. 예. 시와나레 쪽 가는 그 직발 구간 있죠? 거기 또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그건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한문철 TV에서. 예. 시와나레 뭐 로켓맨이라고 막 부르고 그렇게 조롱당했던 그런 영상인데 이분도 어디냐 이제 용마 터널이에요. 여기는 용마 터널인데 이제 아우토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 주변에서 이제 엄청나게 그 바이크 터널이 들어가면은 이 배기음 이 마우라 소리 때문에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곳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 직발 코스 조지다가 진짜 위험하다. 형도 조심해.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나 솔직히 나도 조질 때 있어. 나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나 방송할 땐 당연히 뭐 정말 확 뚫려 있을 때 조지잖아요. 저도 진짜 그럴 때만 조져요. 앞에 차가 아예 없을 때. 예. 아예 없을 때나 조지지. 어,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고가 나냐면은 아니 저게 안 보이냐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가면서 자기가 땡기면서 발인이들이 보통 저런 실수를 많이 해. 땡기면서 계기판이 막 올라가고 RPM 막 올라가니까 아 지금 내가 몇 가지 쏴봤구나 약간 나한테 어떤 그런 그 저 뭐라 해야 되지 기록처럼 남겨두고 싶어서 내 뇌 속에 어 내가 한 230까지 쏴봤다 어디 가서 좀 어 몇 가지 쏴봤어요? 이거 몇 가지 나가요? 이거 바이크 타는 아저씨들께 물어보거든. 아셔요? 한 250 정도 쐈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그런 거? 어. 광주 R1.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대한민국 바이크 최대 커뮤니티인 바이크 튜닝 매니아, 바튜메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이제 입문하는 친구가 글을 올렸죠. 어,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 죽었어요. 어, 죽었어요. 바튜메. 예, 이게 글 올려가지고 아 저 입문하려 그러는데 어, 처음부터 이제 스포츠카 같은 진짜 잘 나가는 리터급 R차 타도 되나요? 아니요 타지 마세요. 처음부터는 그냥 솔직히 쿼터카부터 타세요. 예, 들 나가는 것부터 타세요. 아 우리 고탱님이 또 100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 저 그냥 부모님 지원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탈게요.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나서 며칠 안 가갖고 어 자기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쿠팡 서 있는 주정차에다가 그냥 그대로 꼬라박고 그대로 즉사했어요. 부모님은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을까. 너 바이크 탄다고 알겠어 대신 안전하게 타고 엄마가 지원해 줄게 이랬는데 자식이 이렇게 싸늘하게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죠. 예 빨리 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아 이거는 쿠팡차가 아닌가 보다. 아 여기 이건가 보다. 어 그러네. 넘어갈게요. 다음 윤석열 대통령 여장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어? 아 이분이구나. 아 그 저 이분 그 내돈내산 그 나락가셨던 이혜연 디자이너인가? 어 이분 어 근데 진짜 얼핏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기도 하네. 어 닮았네 약간.
눈길조차 주기 싫은 유튜브 영상 유형 7가지. 이거 예전에 했었잖아. 어. 그 개그맨들 주작에다가 이제 그 영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제목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고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상상력 자극시키는 어. 저거는 솔직히 클릭을 부르지 않냐? 썸네일 저거는 클릭을 부르지 않아? 랄프가 존나 잘했어 저거. 어. 못 참지. 썸녀한테 고추 사진 보낸 사람의 결말. 집안에만 있는데 뭘 받아? 밖에 좀 돌아다녀. 너는 받았어? 아니 한 개도 못 받았어. 내일 생각해보니까 아 오늘 화이트데이네요. 어 여자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니? 그러면 내가 사서 먹는 거랑 뭐가 달라. 이성한테 받아야지 진짜. 내가 대왕 빼빼로 줘? 뭔 대왕 빼빼로? 와 빠꾸 없네. 진짜 또라이 새끼 아니야? 갑자기 페이스톡을 걸어. 잠깐만 받아봐. 왜? 23분 38초를 페이스톡을 했네. 무슨 내용이었을까? 뭘 한다는 거야? 왜 하기 싫으면 안 갈게. 내가 좀 억지부리긴 했다. 야 그냥 간두자. 아 그게 아니라 얼른 오기나 해. 결국 저 대양 빼빼로를 주기로 했나 보네. 야, 이거는 주작일 수가 없는 게 페이스톡 통화한 그게 있잖아. 주작이라고 믿고 싶은 거겠지. 어, 이런 세상에 또 있겠지. 근데 썸녀라잖아. 썸녀라잖아, 썸녀. 이분 슬슬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죠? 양, 예. 양리원 씨, 어. 페이스북에다가 바락바락 덤비는 것보단 우는 게 남. 이제 뭐만 하면 울어야지. 44주 전에 작성될 그녀의 댓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 아무런 팩트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영상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25만 명이 공감을 해줬다. 허위 미투의 아이콘. 진짜 그동안 조사 안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확실히 밝혀낸 건 밝혀내야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예. 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예. 조심하세요. 예. 다음 불법 간판까지 부착한 그분들. 횡단보도 밑에다가 아 이거는 찐인데 밑에다가 천천히 로드킬 주의. 고양이 조심하라고. 고양이 시체를 많이 볼 수 있긴 해.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항상 그 시외 가는 부분에 이제 고양이 죽어 있는 걸 많이 보기는 해요. 예, 고양이 완전 터져가고 땅에 짜부대가고 지푸대 있는 거. 예. 이번에 고양이 애들 밥 주고 나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이제 그 놀러 갈 때마다 그 고양이들 밥 좀 주려고요. 예. 아, 캣데디가 되고 싶네요.
예,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커요워요. 예. 아니 왜? 너 노랑이야? 아니 왜 왜? 너무 귀여워 근데. 다음. 바로 참치캔 발로 걷어차 버려줄게. 통조림 말고 형 우유통에 가득한 녹진한 밀크를 주는 거 어때? 윤석열 페이스북 근황. 형 지도 지키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게 그 중국인들이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외국인 건강 그 보험 혜택 받는 예, 사람들이 많대요. 예.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수한 편에 속하잖아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정당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을 강화해야겠다.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함과 허탈함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참 일 잘하시네요. 예, 행보가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응? 잘 뽑은 것 같아.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지. 근데 거기다가 또 좋은 게 뭐냐? 예, 이번에 확실하게 못 박았어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제 그만 사라져라 라는 거거든요. 여가부 폐지 입장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예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 좋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걸 믿고 있었다고. 여기다가 일단 무고죄 처벌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 여자라는 이유로 그걸 이제 앞세워서 예 억울하게 당하는 남자들이 없어야겠죠. 네. 나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 사실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좀 약해 보이고 좀 못 믿어왔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각 부처에 전문가들을 배치하겠다라는 말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대통령이 솔직히 뭐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정치인으로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 맞아, 대통령이 만능일 수는 없는 거지. 하여튼 굉장히 좋네요. 이런 부분들 아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맞지. 병신같이 종전한다. 처하고 탈원전 처해서 전기세 올리는 것보단. 4개 이상 해당되면 정신병이 무조건 온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습관. 이게 현대인들한테 아주 고질병인 그런 건데 아주 생활 습관에 녹아있는 지나치게 생각하기. 생각 하나에 빠지면 걱정 계속하고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스타일. 예, 저는 이거 좀 많이 없어졌고요. 이게 진짜 거짓말같이 뭐 또 바이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 바이크 타가지고 좀 이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막 랄프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맞지? 쓸데없는 걱정해가지고 그때 가서 생각하시죠 형님 이러더라고 항상. 안 그래요? 뭐 합니까 지금? 예? 뭐 하세요? 방송 보는데요? 방송 볼 게 아니라 이 양반 진짜 방송만 봐요? 예. 그럼 풀 영상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아직 그 앞부분이 안 잘렸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불규칙한 수면. 난 이건 진짜 나 미치겠어. 나 진짜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거의 하루에 막 4시간씩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8시간 잤는데
아이 불규칙한 수면 진짜 이거는 엄청 이게 제일 큰 거 같아. 정크푸드 섭취. 오늘 정크푸드 처먹었죠? 마라탕 처먹고 예 배달 음식 두 번 처먹었어요. 집에서 존나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내 안에 도끼가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못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방송 초반에 존나 앵리할 뻔했어요. 멘탈 나갔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방송이었지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 후회하기. 그냥 이불킥 할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내가 왜 무면허를 했을까? 이렇게 따기 쉬운 면허를. 어? 오죽하면은 내가 이미지가 오죽 나쁘면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면허를 따고 싶어도 못 따는 그런 상황이라서 무면허를 해왔다. 뭐 이런 글까지 올라오면서 저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왜 무면허를 운전했었을까? 뭐 이런 것들. 예. 왜 갔을까? 뭐 이런 생각. 예. 왜 막 살았을까? 이런 생각 예. 하죠. 부정적인 주변인. 제가 제일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MBTI가 예. 자, ESTJ 맞나? 맞아요. ESTJ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제 생각보다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비춰지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는 주변에서 막 나한테 뭐 그런 상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만 줘요. 괜히 상담해주고 그랬다가 내가 잘 되는 게 싫은가 저 사람은? 이런 오해를 받더라고.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팬들 중에서도 형 나 형 방송하는 거 보니까 존나 쉽게 방송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회사를 때려치고 나도 친구들 사이에서 좀 약간 인싸삘이고 내 친구들 사이에서 좀 약간 말도 잘하고 그래. 형 보고 나 방송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방송해도 괜찮을까? 그럼 나 하라 그래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직업이 뭐가 안 좋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막 장단점 막 얘기해주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지금은 하세요.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거. 그리고 물을 안 마심. 이건 아니야. 물은 뒤지게 많이 마셔. 물고기 게임 어디서 사요? 얼마예요? 스팀에서요. 안 움직임.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안 움직였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100m나 걸었을라나?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답답해 뒤지겠네. 썸네일 평가 게시판 닫아야 합니다, 형님. 랄프야, 들었지? 예, 정말 맞습니다. 쉽게 화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나 이거 공감한다. 정크푸드 처먹고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화를 내고 오늘 예. 한 번에 많은 일을 함.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주무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물고기 게임 하나요? 너무 재미더용. 네. 아, 아니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뮤직 스트리밍 하는 그런 플랫폼이 원래는 멜론이 원탑이었는데 지금도 멜론이 원탑이긴 한데 멜론이 없는 음악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는 유튜브 뮤직을 써요. 가장 저렴이고 가사 안 나오는 거 빼고는 최고인 것 같아. 알아서 다 틀어줘. 굳이 음악을 내 스타일대로 막 찾을 필요가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너무 운영 방식이 족같았던 것 같아. 싸이월드도 어떻게 보면 잘 키웠으면은 아 이 페북이 뭐야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런 미니미 만들고 미니룸 이런 거 꾸미고 이거 얼마나 재밌었어. 우리나라의 운영이 문제인 것 같아.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좋은데 너도 쇠퇴하는 듯 남충. 스포티파이는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좋은가? 외국에선 다 스포티파이 쓴다 그러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두 달 이용료 200원 킬. 그러고 나서 바로 취소해야 개꿀 아니야? 어? 먹튀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정리하고 들어오래요. 풀영상 채널에서 뵐게요. 안녕. 그래 농노야 고맙다. 연락할게. 이런 거 있으면 이제 200원 뭐 100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먹튀하는 거지. 딱 100원 200원만 내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싶으면 계속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돈을 주고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프로모션이 있어도 그때만 잠깐 즐기고 말아버리는 거지. 결국 이근대위 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했다 그래요. 외교부에서 우크라 의용군 이근 경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처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근 아저씨가 안 가면 안 간다고 지랄, 가면 간다고 지랄,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 이렇게 이제 본인 유튜브 댓글에다 달았는데 이게 좀 약간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안 간다고 하는 그 그냥 유튜브에서 그 개병신 새끼들 그 댓글 굳이 보고 정의감에 불타갖고 가려고 한 거는 어찌됐거나 그게 본인의 선택에 의한 거지.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그래버리니까 어디 어느 나라를 가도 병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외국 유튜버들은 전 뭐 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외국 스트리머들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존나 받지. 똑같아. 다 똑같아.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 이 조커 이 친구의 댓글이 사연은 사연이고 방식은 방식이다. 나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방식을 어겼으니 사연은 사연이고 이게 아주 맞는 얘기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엄격은 엄격이고 마방은 막. 필살기 쓰지 마 개새끼들. 지금 이근 같은 의용군 때문에 인도, 시리아 다 물려오고 이걸로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건 너무 확대해서 가시는 것 같고요. 대전 마스코트 꿈돌이.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이 캐릭터죠 꿈돌이. 예. 얘 진짜 오래된 친구인데. 대전이 약간 오명을 뒤집어 쓴 도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존노잼 도시라고 하거든요. 예. 왜 대전은 어쩌다가 존노잼 도시가 됐을까요? 어디 놀러 갈래? 그러면 사실 대전으로 안 가요. 예. 노잼 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좀 뒤집어 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전 가면 뭐예요? 딱히 안 떠오르지 않아요? 예. 캐릭터 하나 만들자. 내가 뭐 굳이 뭐 그 뭐 비교하자 뭐 이런 건 아닌데 야 나 못 참겠어. 나 이 못 참겠어. 야 랄프야. 네? 이제 이 컨텐츠 할 때 너무 저런 그냥 무조건 뭔 뭐만 했다 그러면 마방 뭐만 했다 그러면 쟤네들 그냥 블랙 때려. 나 이제 못 참겠어. 나 이제 못 참겠어. 정말 나 안 참을 거야. 그만해라. 재미도 없어. 내가 못 참겠어. 몰라 오늘은 그렇게 할게. 다음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뇌절이 너무 심해. 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블랙해 이제. 아 얘 새끼들 뭐 자꾸 저기를 해. 컨텐츠 할 땐 너희도 참아라 전자녀. 그래 그 소통할 때나 차라리 그렇게 하지. 한잔째인데 컨텐츠 하는 중인데 저러는 것 영업방해임. 노잼인데 찐따들 진짜. 그니까 재미가 있으면은 나도 날 까는 거 내가 뭐 뭐라고 했었어. 그건 아니잖아. 봐봐 이러면 삼천포구 돼버려. 그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또 마우스 가져다가 또 이 프로그램 가가지고 또 전자녀가 또 꺼야 되고 이러니까 나도 이제 이 미간이 찌푸려지고. 근데 솔직히 흐름 끊어가면서까지 하는 건 시청자들도 눈살 찌푸릴걸. 그니까
이 몰입을 자꾸 해치잖아. 오케이? 이제는 좀 방관리 조금 할게. 여러분들 미안해. 내가 내가 오늘은 못 참겠다. 모르겠어. 내가 오늘 바이크도 안 타고 막 비 내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또 보니까 막 안개 해모 존나 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냥 집에서 집안에서 하루 종일 마라탕이나 처먹고 그냥 그러고 이제 시체 마냥 누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 키니까는 막 짜증이 밀려오는 거야. 모르겠어. 미안해. 오늘 내가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씨발 새끼들아. 그러니까 오늘 하기만 해. 개 새끼들 그냥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무튼 근데 난 그 얘기하던 얘기 계속 마저 할게. 근데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히 뭐 떠오르는 게 없어. 나도 바이크 타고 진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항상 대전을 거쳐가지고 이제 뭐 거제도를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는데 대전을 거쳐서 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노잼인 건 맞아. 아니 대전 정말 노잼이더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천을 간다. 인천 가면 뭐 어디 있어? 월미도 있고 뭐 저 차이나타운 있고 뭐 있고 그러잖아. 서울은 뭐 남산타워 있고 여기저기 뭐 있잖아. 그런 랜드마크 그런 곳이. 대전은 없어. 희한하게. 근데 대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대전요?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살기는 좋아. 노잼 도시가 살기는 좋지. 별일 없잖아. 응? 귀여운 것만 때려박으면 지역 홍보되는 줄 아나 봄. 정답임. 가고 싶어짐. 에? 안 가고 싶은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안 가고 싶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꿈돌이 바이럴 갔거든요. 이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거 현대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레고는 그나마 좀 봐줄만한데 솔직히 레고 진짜 잘 만든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그 저학년 때 아버지 따라갖고 그 대전 엑스포 갔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꿈돌이 캐릭터는 그때나 먹히는 캐릭터지 좀 뭔가 리뉴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건 내가 봤을 때 꿈돌이 바이럴 같네요. 봐봐, 노잼의 도시 머전 이러잖아. 노잼 프레임을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해. 이게 참 우리나라를 딱 보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두시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강원도가 있고 강원도 어때요? 좀 춥긴 하지만 갈 데 진짜 많고 경치 좋은 거 너무 많고 자연이 살아 숨쉬잖아. 그럼 조금 밑으로 가면 어디예요? 통영이나 좀 밑에 어디죠? 랄프씨? 울산 아닙니까? 울산. 그렇지. 울산 쪽. 울산 가면은 울산에 뭐 있어요? 무튼. 그것도 좀 내려가면 부산 나오고. 그죠? 남해안, 동해안. 동해안, 남해안 동쪽이 참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죠? 강원도는 강원랜드 김정. 그 서쪽이 뭐 있습니까? 예? 11시 방향. 인천. 강화도. 그죠? 한가운데 서울이 있고. 좀 내려가는데 대전이야. 이 대전만 좀 재밌어지면은 굳이 동쪽으로 안 가도 되는데 말이야.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어떠냐? 저 인천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인천 재밌어요. 대전 출신 김동현 있다 조심해라. 인천 재밌습니다. 예. 돌아가는 게 뭔가 재밌어요. 아, 우리 WB 형님께서 팬님 따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찬가라 오늘도 나이타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B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팬닉 따라주셨네. 예, 다른 방에 가실 때는 좀 잠깐 떼고 가셔도 돼요. 왜냐면 괜히 쳐맞을 수도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저의 어떤 그 적을 올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자 개빡친 누나. 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고 이 사람은 그냥 머리에 이렇게 멍만 머리에 좀 홍만 조금 올라오는데
때릴 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후두부를 가격해요.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이 사람 주먹만 아파요. 예. 주먹보다 머리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예. 손목도 다치죠. 6,200명이 반반 갈릴 만큼 어려운 박빙의 질문. 김혜경씨가 얼마 전 회사 화장실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휴지를 버린 다음에 양변기 칸에 들어간 직장 동료가 레버를 발로 누르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래서 김혜경씨가 그랬대요. 어? 그걸 왜 발로 내려? 묻자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럼 이걸 손으로 내려? 이랬다고 합니다. 자, 발이냐 손이냐. 단 한 번도 손으로 내려본 적이 없네요. 무조건 발로 내려야죠. 예, 우리가 손으로 내리는 거는요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요것만 손으로 내리는 거지 저렇게 스댕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있는 저런 구조는 손보다는 발로 내려야죠. 예, 그리고 저걸 손으로 안 내리고 발로 내렸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그게 있습니까? 그죠? 예, 이걸 왜 투표합니까? 무조건 발이지. 예, 앞으로 발로 하세요. 손으로 하신 분들 다 발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이지. 집에서도 발로 내리냐?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돼 있어. 누르는 거지. 누르는 거지. 누르라고 버튼으로 조그맣게 돼 있잖아. 이건 누가 봐도 발로 내리라는 거야. 손이지 비응신년. 이거를 개 억까는 비응신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 갈라치기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충들은 그러면은 똥 다 싸고 나갔고 이렇게 딱 뒤돌아갔고 저 이렇게 레버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끄트머리 더 뭉툭하잖아. 그럼 손으로 잡고 자 내려갑니다. 푹 이렇게 눌러? 어? 그게 맞아? 니네 눌러도 존나 소심하게 누를 거 아니야. 물도 좀 덜 내려가게 이지러라면서 손에 뭐 묻히시니까 이지러라면서 누를 거 아니야. 이 이러고 누르잖아. 비응신들아. 어? 그럴 바에 발로 그냥 시원하게 팍 밟는 거야. 어? 알겠어? 푸세식 화장실에만 발로 내리는 거야. 못 배워 처먹은 중졸려나. 그래 그럼 넌 손으로 다 잡아서 확 내려라. 어. 나 앞으로도 발로 내릴란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 학교에서 배운다는 생활 예절. 학교에서 요즘 뭘 가르치냐? 계단을 올라갈 때 제작자 발로 하는 거였구나.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여성이 먼저 내려온다. 동성일 경우 안내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온다. 급한 일로 앞사람을 앞지를 때는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간다. 요 excuse me 문화는 서구권에서 먼저 온 것이죠. 예, 제가 예전에 미국 여행 가고 영국 여행 가고 그랬을 때 항상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excuse me를 가르치더라고요. 먼저 가이드분께서. 이건 맞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올라갈 때 남자가 내려가고 뭐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여장이 먼저 내려가고 이거 뭐 치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신경이 좀 많이 쓰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딱 허벅지 부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1번 치마 네. 때문이잖아. 엘리베이터 손 있어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괜히 우리가 요즘 사회가 워낙 흉흉하고 정말 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빠꾸가 없고 정말 내가 잘하면 좋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잖아. 굉장히 억울한 그런 사건들을 막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솔직히 딱 봐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선이 있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은 여기만 보이지만 사실 이런 데도 어느 정도 형태를 볼 수 있잖아. 그럼 여자가 옆에서 딱 내려. 여자 되게 이쁘고 옷도 막 좀 약간 좀 섹시하게 입은 그런 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은 괜히 그런 느낌 있잖아. 어? 이 사람이 내 시선을 신경 써서 나를 도태 한남 취급하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피해의식에 의해서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먼저 올라가시면은 괜히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점 이런 경우 있어? 소심한 사람들? 난 그랬거든. 괜히 내 아이 시선을 느껴서 불편할까봐. 이런 적 없나? 어림도 없어. 바로 봐줄게. 넌 안 봤던 것 같아. 초보냐 사실로 슥 쳐다봐야지. 이러면서. 그래. 지옥 발련 바로 훔쳐가 줄게. 다음. 삼성이 이번에 아주 그냥 그 저 GOS인가 그것 때문에 좆박아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카메라 논란까지. 저녁 늦게 출근할 때 앞에 여자가 우리 아파트 살 때 뒤로 같이 걸으면 괜히 신경 쓰임. 네. 전작이랑 비교했는데 확실히 카메라도 떨어진다. 여러모로 이렇게 떨어지는 핸드폰을 왜 출시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혹시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있는데 농담 아니고 S10E보다 못한 게 맞다. 뭐냐 이거 씨발 진짜. 5년 전에 나온 S8보다도 딸린다. 이 정도면 GN3 센서 픽셀 비닝에 결함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실 사용자들도 뿔이 났다. 왜 그러냐 삼성. 결함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면은 업데이트로 뭐 고칠 수 있다고도 하지만은 내놓을 때 저렇게 내놓으면 참 안 될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안 쓸래 나는. 배달이 왔는데 펜코인이 배달을 시켜갖고 배달을 받았는데 아주 그냥 개 작살이 나 있네. 육수랑 뭐 이런 것도 다 흘러갖고 조심해서 온다고 왔는데 거리가 있어서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뭐야 이 쿨함은? 그냥 저거 그냥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꿔주는데? 그냥 이런 당당함이 싫어서 그랬던 올리지 않았을까? 족같이 갖다 줘서 좋은 주말 보내라네. 미친 사이코 새끼 저거. 삼성 또 까이네. 미국에서 TV 크게 속여서 팔다가 또 걸렸다고. 50인치 TV 시켰는데 박스 크기는 49인치고 내가 재봤는데 실제 TV 사이즈는 44인치다. 이게 50인치 TV라니. 이건 완전 사기다. 내 돈 내놓던지 아니면 이 50인치 TV 내놔. 아니네. 이거는 이 새끼가 잘못했네. 인치로 쟀네. 대각선으로 제가 잘못된 거겠지. 그 잴 때도 대각선으로 재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치를 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무식한 양놈 새끼를 봤나? 룸메가 술 마시고 들어왔고 샤워하더니 갑자기 소리 지르더니 씻다 말고 나가가지고 야! 나 X됐어! 왜? 불알이 하나 없어졌어! 내 불알 어딨어!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손을 살짝 만져봤는데 존나 두 쪽 다 잘 있네요. 개진상 새끼. 어떻게 하면 좋죠?
2030 남자들과 전쟁 선포한 4050. 아, 2030 세대. 30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예. 엄청 까이더라. 거북 유방단이라고. 자, 룰 뒤겨지! 이러면서 나라 돌아가고, 씨발, 정치 뭐 이딴 거 그냥 아무 관심 없고, 투표도 개 딸리고, 여자들한테 처발리고, 그러면서 그저 롤만 하면 돼. 롤, 웹툰, 인방, 유튜브. 예? 20대에게 고함. 자꾸 4050 들먹이면서 틀딱이니 어쩌냐 하는데, 니네 라이벌은 4050이 아니라 베트남 애들이다.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려면 몸값 좀 낮춰야 될 거다. 어차피 베트남 애들은 시간당 5,000원 더 큰 돈이야. 족발 판다고 무시하지 마라. 세종에 세 군데, 대전에 한 군데 있다. 내가 쓰는 알바만 15명은 넘는다. 니네는 스스로 소모품이 댕겨. 아시겠냐? 조롱할 만큼 해봐. 돈 적게 줘도 되는데 시급 만원씩 챙겨줄 뜨뜻한 마음 버렸다. 직군별 임금 차등 시행만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분탕씨는 일베 DC 야길 새끼들 오래 보자. 형은 노는 거 좋아한다. 이거 뭐 보배드림에 올라온 건가? 40대로서 이런 글을 쓸 이런 글을 대놓고 쓰는 놈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20대 때 꼭 이런 혐오에 빠진 동년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생각 없이 자라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욕먹게 되죠. 젖가세요. 내가 기부도 많이 해봤고 울 알바 애들 나한테 형님 합니다. 사장님 소리 안 하고요. 네가 날 얼마나 한다고 혼장지르세요? 들다가 어 그래 족벌 많이 팔아라. 여태 사람 말 못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나라 듣겄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게 틀채어인가? 족가세요 선비 새끼야. 고고한 척 위선 쩌네. 싸웠네 여기서. 보배드림 맞네. 물가가 똑같은가 비응신. 틀린 말은 아니다. 2030 시급 5천원 알바생 지들이 자초한 거니. 뭐하긴 나는 여가부 폐지랑 건강보험 외국인 적용 대상 폐지만 된다고 해도 만족한다. 그건 나도 맞아. 진짜 현실이 2030이 취직을 하면은 저런 4050이 실세인 게 족같다. 저번에도 카페에서 일하러 갔는데 4050 아저씨들이 아니, 윤석열 욕을 존나 하는 거 옆에서 듣기만 했던 코붕이 몇 명 있었다. 우리가 20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저런 틀딱이들 똥꼬 살짝 빨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 그것 때문에 아니야? 뭐 최저 시급 뭐 낮춘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저 거짓 뉴스라던데. 그치 거짓 뉴스지. 구라잖아 그치? 직종별로 차등한다. 근데 최저시급이 좀 너무 급하게 좀 올라온 감이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뭐 1800원 받고 일해봤던 사람이라서 지방은 존나 후려치거든. 내가 군산에 있을 때 라이브 카페에서 일했는데 12시간 일해도 하루 12시간을 일하는데 한 달에 150만원 줬어. 1800원 주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춘식이었어. 맞아. 나 때는 그랬어. 지방은 그랬었던 것 같아. 뭐? 최저시급 달라고? 꺼져. 너 말고 더 다른 애들 많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신고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는. 맞아.